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7의 개막을 앞두고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갈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통역, 안내소, 급수봉사, 교통통제 등 12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이 흥타령 춤축제가 저희 시로서는 제일 큰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특히 많이 오시고 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들이 보여주신 그 모습에서 우리 천안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어렵고 힘드시지만 이번에도 5일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봉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날 발대식은 유니폼 전달 및 축제 개요 설명, 봉사자 친절 및 안내 교육 등의 내용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은 겨루면 선서를 통해 하나된 마음가짐으로 수준 높은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천안 흥타령 축제 영어 통역을 맡았는데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좀 더 원활하게 관람하시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2017년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